야, 이게 뭐야? 구독자님들의 많은 사랑 덕분에 SIEK에서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The Last of Us Part 2. 바로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 인플루언서 키트인데요. 이 키트는 전 세계에 200개가 제작되어 현재 국내에는 6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저희 게임도에 도착한 것이죠. 이미 저는 이 게임을 모두 플레이했고 리뷰까지 마쳤기에 이 키트가 주는 묘한 감정이 정말 특별하고도 먹먹하게 다가옵니다. 철제 박스 외관은 보시다시피 실제 라우어2 세계관에서 튀어나온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치되어 녹이 쓴 느낌은 상당히 리얼하게 재현되어 있는데요. 오, 진짜 녹슬었네. 와, 진짜 철로 돼 있네. 와우. 철제 상자를 열자 다양한 구성품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사실 이런 구성품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상자 내부의 디테일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을 보이는 듯한 이끼들의 모습이 굉장히 리얼합니다. 그 다음으로 눈에 띈건 엘리의 얼굴이 그려진 스틸북입니다. 엘리의 얼굴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가슴이 먹먹해지는지요. 조엘이 왜 엘리를 위해 모든 걸 바쳤는지 그 마음이 조금은 느껴진다고나 할까요? 게임의 엔딩을 보고 난 후여서인지 더욱더 그렇게 느껴집니다. 에비. 스틸북 뒷면에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주인공 에비의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Just let him go. 이렇게 펼치면 두 명의 주인공을 만나볼 수 있죠. 다른 듯 같은 상황들을 마주하는 두 명의 주인공의 모습이 참 안쓰러워 보이네요. 굉장히 적은 분량의 미니 아트북입니다. 디지털 디럭스 에디션을 구매하신 분들이라면 디지털로 감상하실 수 있을 텐데요. 공식 아트북이 출간되었기 때문에 맛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m watching an old time movie, follow the clouds go by, and drift in the sky. 이번 작품이 참 말들이 많은 작품이지만 게임의 아트만큼은 충분히 감상할 가치가 있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모든 게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이번 작품의 아트웍은 특히 더 훌륭하기 때문이죠. 다양한 게임 배경의 아트웍들을 보면 게임 화면이 그대로 연상되는데 그만큼 그래픽 엔지니어들이 얼마나 많은 공을 들여 게임을 제작했는지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Taking the day away, making time for some loving. Put your song on repeat. Oh. 이번 작품의 디렉터 닐 드럭만의 메시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메시지는 영어로 적혀오기 마련인데 한글로 적혀 있어 꽤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 복수에 성공한다면 당신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까요? 닐 드럭만은 SNS 좀 당분간 멈춰줬으면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The Last of Us Part 2. 에나멜핀 6종입니다. 게임의 로고와 너티독 로고, 파이어플라이 마크, 엘리의 타투, 엘리가 사용하는 단검, 에비가 소속된 워싱턴 해방전선 울프의 로고가 들어 있습니다. 에나멜핀은 일반적인 핀과 비슷한 구성으로 가방이나 파우치 등에 장식해 사용 가능할 듯 합니다.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 패치인데 이건 어디다 쓰라고 준 거지? 가방에 붙이라고 준 건가?
Give me your hand. It's for good luck. I don't believe in luck. I do. 디나가 엘리에게 선물하는 행운의 팔찌입니다. 퀄리티가 뭐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굿즈니까요. 차고 다니시는 것은 추천드리지는 않고 가끔 한번 꺼내보며 추억하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이거 뭐지? 닐드럭만의 메시지가 하나 더 들어가 있네요. 팝학으로 번역해보니 앞서 보여드린 철판에 적힌 메시지와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아, 이것도 한글로 좀 해주지. 그리고 스티커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너티독 회사 로고와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 스티커들 이렇게 3종이 들어가 있고요. 미국은 참 스티커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어디다가 붙여야 잘 붙였다는 이야기를 들을지 맥북에나 한번 붙여볼까요? 자, 그리고 어우, 이게 들어있네. 와, 야, 이게 중고 같다. 자,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 한정판 컨트롤러입니다. I don't know what to say. Oh, but tell that I know. 라스트 오브 어스 한정판 듀얼 쇼크입니다. 다크 그레이 컬러에 버튼들은 화이트 색상으로 통일되어 있고 우측 하단에 엘리의 타투 문양이 인상적인 디자인입니다. 터치패드 부분에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 로고가 시크하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전 언박싱에서도 언급해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참 마음에 드는 디자인입니다. 야, 이거. 시중에서도 현재 판매되고 있는 The Last of Us Part 2 한정 골드 헤드셋입니다. 더 상위 모델인 플래티넘 헤드셋도 있지만 아쉽게도 한정판은 골드 헤드셋으로 출시됐죠. 헤드셋 우측에는 Last of Us Part 2 로고가 예쁘게 들어가 있고 안쪽에는 엘리의 타투가 들어가 있습니다. 겉은 다크 그레이 색상에 이어캡 안쪽에는 진홍색으로 처리되어 있어 상당히 예쁩니다. 가방인가 보다. 엘리가 게임상에서 사용하는 가방이죠. 다양한 부품들과 무기, 심지어 기름통까지 들어가는 만능 가방인데 실제 크기는 생각보다 작아 보이네요. 하지만 실제로 사용할 만한 가방입니다. 상단, 우측, 전면 모두 개방되며 Welcome to Earth. Yeah. 가방 전면에 조엘과의 추억이 담긴 우주 왕복선 배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네, 엘리의 얼굴이 이렇게 뮤직 프롬 더 비디오 게임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 사이드 A 사이드 B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OST입니다. 사운드 트랙에 동봉되어 있습니다. 자, 어우, 깜짝이야. 표지를 열면 좀 놀라실 수 있는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안에 뭐가 있거든요. 빼보겠습니다. 와우. 안쪽에 내용물이 들어 있었는데요. 이렇게 포장이 깔끔하게 되어 있고, 오, 야. 꺼내 보니 굉장히 아름답게 생긴 파란색 LP 판입니다. 이게 실제 재생이 되는 LP판입니다.
와, 이건 뭘까요? 마지막으로 커다란 박스가 나왔습니다. 자, 디테일이 뭐 그렇게 썩 나쁘진 않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품질이 나쁘지 않습니다. 기타를 쥐고 있는 손, 엘리의 타투와 행운의 팔찌, 신고 있는 컨버스 운동화, 엘리의 가방까지 분위기를 잘 살린 피규어 같습니다. 물론 얼굴은 장첸을 닮... 특히 엘리의 뒷모습은 참 왜 볼 때마다 먹먹해지는 건지 그만큼 이번 작품의 엔딩을 본 후 몰려드는 감정은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무엇이었던 것 같습니다. When the sun is going to stretch it sounds on the road turns again with his trail coat into perfect strangers in disguise. 게임 로고가 박힌 기타 피크를 마지막으로 인플루언서 키트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늘 게임을 플레이하기 전에 언박싱을 해왔는데 이렇게 게임을 모두 플레이한 후에 물품들을 살펴보니 새로운 기분이 드는 시간이었네요. 말이 참 많은 작품이지만 모든 분들이 느끼시는 게 다른 만큼 다양한 감정들과 생각들을 서로 공유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This time we'll start again. He's crazy, right? An idea, a place for us to hide. To prefer strangers in disguise. Back to the shop grand.